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송만 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별로예요. 시장의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1926.82포인트 약 0.29%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이 있네요. 0.35% 상승한 586.3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거래소는 개인들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매도의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 쪽에서 이 매수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뭐 50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22 통화정책회의, 요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네요. YG원을 매수하셨어요. YG원 11,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13%대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3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 YG원 같은 경우는 뭐 절사공구죠. 뭐 워런 버핏의 기업이죠.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대 주주로 현재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약 10%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적은 계속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2011년도에 실적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올해 3분기까지 보게 된 뭐 240억대, 2013년도 때 실적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즉,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일단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 부분들이 있죠. 자금에 대한 조달 검토,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6일경이죠. 이날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렸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준 모습인데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와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대죠. 이 박스 상단 자리대, 요 자리대가 매물 벽이 좀 있죠. 그 자리대를 만약에 뛰어넘어 버렸다면, 즉 만약에 이게 점상한가로 갔다라면 보유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치가 않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겁니다. 11,0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시간이 조금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자리대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된다? 글쎄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소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군들로 좀 거래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J콘텐트리네요. 4,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J콘텐트리를 한번 볼게요. J콘텐트리를 좀 보게 된다라면
4,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4,500원짜리 때는 기가 막히게 혹시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 때 매수를 하셨나요? 설마가 사람 잡을까요? 하락 추세대를 여전히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어떤 기업이냐, 요 부분들을 모르시면 요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간 스포츠 사업, 그 다음에 뭐 중앙 AMB를 흡수합병을 했고, 메가박스, 그리고 극장 운영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도 하고 올해 성장을 그렇게 썩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주가에 대한 탄력은 그렇게 썩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향후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10%를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길게 롱텀으로 보실 수 있다라면 뭐 가져가 보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다라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고 총량제 시행되죠? 그러면 이 기업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MBC는 시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SBS 시청률이 좀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 총량제 진행되게 되면 이 친구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를 매수하셨네요. 4만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CJ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CJ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광고가 참, 보고서 좀 뭉클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참 기가 막힌 광고를 찍었는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한 지금 30%가 조금 넘어요. 성장할 거, 한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4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 자리 때. 지금 자리 때는 사실 저항 자리 때예요. 이 자리 때. 그죠?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죠? 요 자리 때에 대한 저항대가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을 해줬고, 전고점, 위탈된 전 고점 자리 때였었기 때문에, 매물수화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이는 거는 좋은 부분들이에요. 한 차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된다라면, 아마, 여기 갭하라가 있죠? 요 자리 때는 메우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3만 6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일단 3만 6천 원대 정도에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좀 해보세요.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GETS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094원에 20%입니다. 5,094원에 20%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벌써 한 5달 정도 됐는데요. 5개월이요? 네네. 네네. 예, 성장성이 있다고 그래서 네.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5개월 정도가 되셨다고요? 네. 그럼 작년 한 10월경인데? 네. 작년 10월경인데 그때 주가는 6천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더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11월 달 아니면 8월 달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세요? 네네. 자, 일단은 네. KGTS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의 탄력이 다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루함을 많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11월경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된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8월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횟수로 따지면 6개월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8월달에 매수를 5,000원대 하셨으면 6,300원 언저리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20%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다 다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요걸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KG 그룹사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까지 보게 돼약 157억 정도를 했네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잠시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환경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인선 ENT 정도? 인선 ENT 정도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인선 ENT가 대장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KGTS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물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4,800원대 하단, 5,500원 상단. 요렇게 일단 매물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마 한 5,8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일단은 상승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 한다라면 20% 정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나쁜 비중은 아닙니다. 나쁜 그 비중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옮겨가는 게 나을 것 같나요? 어떤 종목이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아니, 방송에서 추천하시는 것 같아. 일단은 이것도 인선 ENT로 갈아탈까요? 네? 인선 ENT. 인선 ENT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일단 2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다가도 일단 매도 타이밍을 안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고,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럼 한 5,200원 정도까지라도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왜 갑자기 중장기적으로 보셨는데 아, 이렇게 너무 약해지시고 지겨워가지고요. 너무 지겨워요? 증시 격언 중에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횡보는 길죠? 시세는 짧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택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저라면 저라도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핀테크 관련주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든가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따라 들어가기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정한 부분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또 마련했죠. 거기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BT 쪽과, 그다음에 컨텐츠 쪽,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들 기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고 총량제도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라는 것까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죠? 다시 보기로 돌려보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훨씬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정배열 초입에 있는 구간에 매수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투자 마인드를 좀 길게, 여유 있게,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저기 손절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손절 없어요. 없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주식은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일신석지 한번 볼게요. 1150원, 비중 50%. 오랜만에 일신석재에 상담하는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실적이고 뭐고 볼거 없습니다. 이거 보나 마나 뻔하지 뭐, 실적 안 좋아요, 얘. 어우, 적자 안 나네요. 예, 적자 안 나요. 적자 안 나는데, 어우, 이게 뭐, 막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얘가 안 빠질까요? 올해는 테마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전에 시청자분 전화 상담하신 분 요것도 얘기 드리면 요걸로 갈아탈까 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평창올림픽이죠. 일신석재. 평창올림픽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을 하죠. 그러면 평창올림픽 관련주들의 테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얘는 안 빠지는 겁니다. 일단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 박스권. 요렇게. 근데 요 박스권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한 번쯤 테마의 흐름들은 나온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 1300원, 14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17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 분석은 무시를 하고 차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11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50%. 참 이거 뭐한 방으로 뭐 인생 뭐 있어라고 그냥 50%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기준점 잡고 하세요. 일단 러프하게 잡으면 1030원. 요거 깨면 일단 무조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1차 1300, 2차 1700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인포피아네요. 13,5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인포피아가 이게 참 지루해요. 얘가 이제 바닥을 탈피했을까요? 아주 좀 저도 이 흐름을 주가 이름 한 2개월, 3개월 지켜봤는데 짜증나고 관중에 삭제시켜버리고 다른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었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3,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뭐한 15,000원짜리 때에서는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18,000원대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시려면 18,000원대까지 보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15,000원 정도 때까지 거기서 끊고 나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포피아 다음에 디오텍이래요. 4,350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디오텍 한번 볼게요. 자, 디오텍을 보게 되면 지금 3,980원짜리 때인데 하락 추세 때 뚫고 넘어갔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4,3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죠? 그러면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적자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 디오텍을 보게 되면 IT 쪽, 솔루션 쪽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 갤럭시 시리즈 1분기 말에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주식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거 횡령 뭐 이런 요거 횡령뱀 요 부분들 때문에 한번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움직였다 다시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 손실 권역이세요. 손실 권역이시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수익은 좀 내고 나오시지 않을까. 추세 상단 자리 때인 이 4,350원 자리 때가 매수가인데 그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 4,500원 자리 때까지도 상승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상담 문의가 되게 많이 왔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 이제 수급 체크를 이제 슬슬 해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배율 초입 권역 다시 얘기했죠? 수급 얘기하다가 정배율 초입 얘기하다 다시 이제 수급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반등이 고래시장 반등 났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현물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선물의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아마 탄력을 좀 받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역별 종목군들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뭐 중기적인 포지션 전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 참고를 하시고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찍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있지만 매도 규모 축소되고 있고 기관애들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들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들 매도 전환되고 외국인 매수 전환되게 되면 좀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한 600포인트 때는 넘어서는 모습들은 한번 보일 거예요. 설마 다시 밀릴지언정 600포인트 때는 한번 찍어줄 것 같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은 매일 진행을 하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저녁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샘플러스로 접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저런 종목 얘기나 아니면 시황적인 얘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해서 돈 버실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 바쁘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의의 사단이 출격을 합니다. 24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인천 상공회의소 3층 건물입니다. 인천 지하철이죠. 남동 인더스파크역입니다. 2번 출구로 나오셔서 2, 3분 정도 올라오시면 위치해 있고요. 버스는 일반 버스는 34번이고 좌석 버스는 103번 버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이들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차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이때는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